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 하나님께서 이미도 구원을 베푸셨지만 궁극적인 저 천상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완료형이 아닌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는 신앙의 행운을 늦추지 말라, 중단치 말라라는 것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을 향하여 나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심령들이 코로나 그 여파로 인해서 이런 저런 제재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머뭇머뭇거리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글쓰기에는 갈라디아로, 디모데는 딜마디아로 갔고 창세기 19장 말씀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빌립보서 3장 말씀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믿음의 대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쉬지 말고 끊임없이 중단치 말고 계속해서 신앙의 행운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푯대가 분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푯대가 땅의 것, 세상을 향하는 것에 푯대를 삼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삶의 중심에 푯대를 삼을 것인가, 아니면 위의 것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푯대를 삼을 것인가 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은 두 종류, 두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지는 세상으로, 또 다른 의미로는 눈으로는 보여지지는 않지만 실제하고 실존하는 영적인 세상, 영적인 거대한 세계로, 육적인 거대한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이 본질인 우리 인생들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된 우리 인생들은 우리를 지으신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반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 반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영 다른 영에 반응하며 살 것인가 입니다. 세 번째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파라오의 속박에서 구출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긴 세월 동안 고된 광야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광야의 생활, 공동체 생활은 너무도 버겁고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공동체 생활이 힘겹고 고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하였습니다. 때론 마실 물이 없어서, 때론 먹을 양식이 풍족하지 못해서, 때론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힘든 일들로 불평을 하면서
광야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별을 따르는 산 가운데 아기 예수께서 계시는 곳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2억 마일 머나 먼 길을 신앙의 행군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별을 따르는 길은 산을 넘고 가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계속해서 암만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동방박사들, 그들이 따르는 그 별의 종착점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니라. 그러나 이 별을 따르는 길에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해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그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별을 따르는 신앙의 행군을 하는 길에는 헤롯과 같은 엄청난 방해 세력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모함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 못하도록, 진보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성숙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악한 세력들은, 악한 세상의 영들은 이런저런 미혹과 모함을 하고 방해 공작으로 도전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로, 히브리서 말씀에는 암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선한 싸움으로, 디모데의 말씀에는 최전방에서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말씀에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다라며, 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라며 선동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44개의 이단 종파들이 있고 45명의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자칭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의 말씀에 비춰볼 때,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치마래 나타나는 징조, 시기와 현상으로 증거로 보았어. 계속해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들로 난무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도전하고 모험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합리화하는 신분을 앞세우기보다가 인분을 주장하는 무리들로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시대가 도래되어 혼탁하고 혼돈한 시대가 돼서 영적인 싸움은 점점점 계속해서 치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영적인 분별력으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견실한 가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말씀에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우리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승리자들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네 번째로는 로마서 1장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을 영적인 시각, 믿음의 시각,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긍정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최상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 보면
임의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과 반대로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들로 두 종류, 두 부류가 등장을 하는데 열두 지파를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여 보고하게 하는 장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살펴보면 13장 말씀에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와는 정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살펴보면 7절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두 부류 두 종류의 정반대에서 보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혈통을 지닌 우리 인생들은 죄성을 지닌 우리 본성은 긍정에 반응을 하여 관심을 두기보다가 부정에 더 관심을 두며 반응하는 것을 선호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 먼저 긍정의 면을 찾아서 발견해서 관심을 두고 반응하고 긍정의 시각을 소유한 심령들도 있고 그와는 다른 부류들 매사가 부정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판단하는 부정의 부류들 부정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장 말씀의 10명의 부정의 정탐꾼들 그들의 시각은 긍정의 좋은 것들을 관심을 두고 바라보기 보다가 부정적인 것에 더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온 회중들의 반응은 긍정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기보다가 부정의 관심, 부정의 반응에 더 귀를 기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13장 34절 말씀에 아말렉 자손들, 창대한 네피림의 후손들, 이 아말렉 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기보다가 그 땅에 있는 이 아말렉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초점을 맞춰서 그들을 향해서 더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바라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서 밤이 새도록 통곡하면서 불평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땅, 같은 곳을 탐지한 12명의 지파들 정탐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절대 긍정의 사람들 10명의 절대 부정의 사람들로 두 부류, 두 종류로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편을 들어서 승리케 하셨을까요? 22절 24절 말씀에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 같은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말씀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현실을 바라보고 그것도 부정적인 것에 더 초점을 두고 더 관심을 두고 두려워하고 불평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부정의 정탐꾼들의 말을 신뢰하며 따랐던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제외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네. 믿음은 현실로 육안으로 보여지는 현실에 보여지는 것들 보고 듣고 만져지는 것에 신뢰하게 보다가 믿음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고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말씀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인생들은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스스로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점점 혼탁하고 혼돈해져가는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밀착돼서 잘 붙어있는 견실한 가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견실한 심령들로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